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진통을 거듭한 국회에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예산안 처리는 오는 15일까지 미루는 대신 내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. 국회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. 자, 이성훈 기자, 조금 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내용이죠?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오후 잇따라 예산안 타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. 저녁 7시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김 의장은 우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한 뒤 15일에 처리하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. 당초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가지고 와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예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표결 시한이 닥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. 국민의힘은 내일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 건의안만 상정된 본회의에 참석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. 자, 기자, 팽팽한 예산안 협상은 일단 5일 정도 시간을 번 셈인데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? 네,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입니다.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%에서 22%로 인하하거나 최소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초부자 감사라며 인하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 내자를 유치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3개밖에 되지 않는 이 초대기업의 최고 세율을 낮추는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건 이번에 수용하기 어렵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전국이 다시 얼어붙고 예산안 협상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,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